자, 좋습니다. 매력을 정말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연극 렁스. 한 장면이 더 준비가 되어 있죠? 네. 명장면 만나보시죠. 우리 침내야지. 그럼 이렇지 마. 너나 골주름 산것 같아. 나안 그래. 아, 신발이 앞에 이렇게 아니야. 나와져 있어요. 아니다. 네. 그래, 맞아. 그런 거 같네. 화가 나. 이 모든 게 끔찍하다. 우리 다시 시도해보자. 싫어. 못 참겠어. 미안. 어쩔 수가 없어. 나는? 나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야.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. 얘기? 대화? 그냥 내 생각엔 이게 좋은 기회 같아.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어렵다. 알잖아. 기회라고?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잖아. 그러니까 제발 알 좀 아니, 그냥. 나는 내가 원하는 걸알 뿐이야.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자. 나 지금 널 쳐다보고 싶지 않거든? 그냥 날좀꼭 안아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? 아니, 지금 와서 이러지 마. 내가 말했다고 이러는 거 하지 마. 싫어! 미안해. 사과하는 거 정말 짜증나.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사과하지 마. 그냥 나한테, 필요한 건 그냥 시간이야. 시간? 그래, 시간. 저는 좀 어떤 마음일지 알 것 같기도 한 게 여자는 위로 받고 싶고 남자는 위로 하고 싶은데 서로가 계속해서 뭔가 엇나가는 느낌인 거예요. 그리고 저도 화가 나면 그냥 나한테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또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없이 저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서로 다 맞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 방법 남녀. 알면 남자가 아니에요. 그게 아쉽고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 먹먹한 것 같아요. 아, 형격 씨도 이 부분에서는 참 많이 생각도 많을 것 같고 류현경으로서의 또 나를 또 되돌아서 생각해 볼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. 이 남자, 이 여자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안 좋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이 사람이 나처럼 더 힘들기 싫은 마음이 더 있을 것 같아요. 아, 이 여자 입장에서. 오히려 상대를 더 배려하는 마음. 근데 그 말이 이렇게 그냥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속의 마음은 나 너무 힘든데 너도 힘들면은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. 그냥 나만 힘들게 일단은 굳이 너는 힘들어하지 마.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 나중에 이제 대사에도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. 저는 실제로 제가 막 화가 나서 나 좀 내버려 둬 그랬어요. 그 방에 탁 문 닫고 들어갔어요. 남편이 계속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내버려 두는 거야? 내버려 둔 느낌이 싫은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신경도 안 써? 그러니까 남편은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내버려 두라며. 내버려 둬.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또 많이 싸우다 보니까 이제 해결책을 이제 모색했어요. 뭔가요? 지금 1시 반이니까 2시까지 내버려 둬. 이렇게 내버려. 너무 귀엽다. 그런데 2시가 돼도 나는 안 풀렸어. 근데 남편은 2시를 기다렸다가 방문을 열어요. 그럼 나도 풀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싸움이 굉장히 잦던 싸움이 좀 잦아들고 그리고 시간도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. 귀엽다, 귀엽다. 너무 귀엽다. 좋은 방법 같은데. 많이 싸웠거든요. 네. 아니, 그리고 아까 장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
두 분이 신발 벗었어요. 네, 맞아요. 네. 맞아요. 맨발로 네, 있고 맞아요. 그 신발이 나란히 앞에 정렬이 되어 있고 그거는 어떤 연출가의 어떤 목표점 혹은 배우들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? 연출님이 의도하신 거죠.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? 그러니까 항상 신발을 신고 있는 시간은 항상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었잖아요. 우리가 겪은 시간들인데 맞아. 이 시간은 잃어버리자 이제 지워버리자 아. 지워버리고 싶은 그 시간이었지 않을까. 아기가 떠나간 그 시간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라는 네, 의지 그런 같은 것 같아요. 거군요. 그 흔적들이 남는 거고 앞에. 네네. 정말 이렇게 장면 명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소품, 무대 장치 그리고 음악도 거의 쓰지 않잖아요. 네. 한 두 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네, 있는데, 네 이러다 보니까 관객의 시선이 오롯이 두 배우에게만 계속 따라다니잖아요. 정말 이 심적인 부담감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. 무대에서 그런 뭔가 강 압박감이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실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너무 이 더 집중할 수 있는 압박이 한 달 전에는 너무 압박감이 심했는데 오히려 무대에 오르니까 압박보다는 그냥 또 믿고 의지한 사람이 있으니까 맞아. 이 온전히 우리 둘뿐이니까 오히려 더 이 집중을 받아서 우리가 더 집중하자 이런 맞아, 마음이 맞아. 스스로 이 서로 간에 생기는 것 같아요. 그 의지가 더 생기는 네. 것 같아요. 그리고 압박감만 있을 뿐 오히려 사람들은 눈에서 사라져 있어요. 네. 맞아요.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 시간이 그렇게 흘렀나 할 정도로 그리고 연출님이 저 첫 공 이제 하기 전에 저한테 바로 현경아 무대에서 너가 재밌게 해야 재밌어야 내 마음이 재밌어야 관객들도 재밌어 할 거라고 그쵸. 그러니까 이게 뭐 웃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즐겁게 해야 관객들도 즐거워 할 거다 공연을 볼 것 그 말을 맞아. 딱 들으니까 아 맞아 내가 즐거워야지 지금 뭐 힘들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즐겁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더 그런 이 관객분들도 그렇게 좋아해 주셨나요?